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가 회동하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미해결 시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1일, 6월 1일에는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에 다시 회동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두 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9% 올랐다고 밝히고 2년 만에 최소폭 상승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 내 파산한 기업 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어나 236개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가족 3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총격 참사 현장에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애도의 물결을 일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한인회에서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기보다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살된 총격범이 지녔던 총기 3정 외에도 차량 안에서 5정의 총기가 더 발견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한 달 내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타운에서는 어제 정신건강국 주최의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마더스데이를 맞아 무보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근에 미국 암협회가 40대부터 유방암 검진을 해야 한다고 권장 시기를 앞당겨 바 있습니다. LA 교통단속은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LA시 교통국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현대 기아 차량의 자동차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가 배포됐지만 도난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범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성폭행은 없었지만 성추행은 있었다는 판결에 명예훼손까지 인정돼 5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이 드러난 뒤에도 선거자금 유용까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의원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시카고가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식당들이 손님들이 셀프 계산을 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꾸준히 손님들에게 팁을 요구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팁 강제 지불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WHA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타이완을 초청할 것을 촉구하자 중국이 강력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면 2년 차인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에 악화되고자 당 지도부가 부랴부랴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자체 진상조사단도 꾸리기로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6대2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선발투수 오타니의 6이닝 3실점 퀄리티 피칭에도 휴스턴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덴버가 피닉스에게 118대102로 승리하고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115대103으로 꺾으면서 덴버와 필라델피아가 3승 2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후가 되면서 차차 더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오늘도 텍사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인 가족 3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총격 참사 현장에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총격 참사 현장에 형형색색 인형들이 쌓여갑니다. 어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선물입니다. 한인 부부의 3살 아들, 또 8살, 11살 초등학생 자매까지 어린이 희생자는 3명입니다. The three-year-old here, I have two boys. And that makes me, you know. 총격 참사 현장에선 현지 시각 10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지 한인회도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유족들은 조용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픔이 있을 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이름 자체가 거론되는 거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미 수사당국은 사살된 총격범이 지녔던 총기 3정에 더해 차량에서도 5정을 더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총격범이 인종주의와 나치에 심취했던 행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겨냥했다기보다 무차별 총격에 가깝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It looks like he targeted the location rather than a specific group of people. He was very random in the people he killed. It didn't matter the age, same race or sex. 미 연방수사국 FBI는 컴퓨터 등 전자장비 정밀 분석을 통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앨런시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텍사스 총격 사건으로 이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맘 놓고 숨바꼭질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14살 소녀가 집안에 침입한 괴한으로 오해받아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스타크스 마을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14세 소녀가 이웃집 사유지에 숨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고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도일이 당시 집 밖에서 그림자를 목격한 뒤 집으로 들어가 총을 쥐어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다시 집 밖으로 나간 그는 사람들이 본인 사유지에서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고 그때 이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 여러 명이 스타크스 마을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도일의 사유지에 숨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 도일은 가중폭행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적 공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총을 맞아 죽거나 다친 사례가 지난달만 최소 4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소도시 게스턴에서는 이웃집으로 굴러간 공을 가지러 마당에 들어갔던 6살 소녀가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부모 심부름을 하던 중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소년이 집주인의 총격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친구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 진입로에 들어간 케일린 길리스가 집주인의 총에 맞고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엘긴에서는 카풀 장소를 착각해 다른 남매의 자동차를 탄 18세 치어리더가 총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적 공간에 들어간 이들이 총에 맞는 일이 빈번해진 배경으로는 Stand Your Ground라는 법률이 주목받습니다.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서지 말고 맞서라라는 정당 방어 법률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주에서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 치명적인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정당 방위로 분류가 됩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에서 자신의 공간에 침범한 사람을 겨냥해 총격을 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들어 자신의 총격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대처 안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카운티 검찰 아태계 자문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행사는 LA 동부 롤랜 하이스쿨에서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개최됩니다. 팬데믹 이후 길거리에서 횡행되고 있는 아시안 상대의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발생 시에 대처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최근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도난 피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현대와 기아 차량 도난 사건이 빈발하면서 현대와 기아 측이 차주들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도난 방지 노력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건수는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이 엔진이 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와 기아 차량의 모델들을 대상으로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차체를 훔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제어하는 보안 장치로 고유 보안 암호를 자동차 키에 심어 시동을 걸 때마다 암호를 확인하는 장치인데 절도범들은 이러한 장치가 없는 현대와 기아 차량 모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 도난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현대와 기아 자동차 측에 도난 피해 방지 대책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현대와 기아는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을 소유한 차주들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은 높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미주 7개의 주요 도시들을 상대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와 기아 차량 도난 피해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뉴욕, 시애틀, 애틀란타, 미시건의 경찰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을 살펴본 결과 도난 피해는 지난 1년 새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경우 올 들어 총 1,899건의 현대와 기아 차량 도난 사례가 기록되었는데 이는 1년 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배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966건의 현대와 기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덴버의 경우 해당 차량들의 도난이 주로 초창기에 많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서 현재 도난 피해는 2022년도에 비해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도난 건수는 높은 편입니다. 기아와 현대 차량의 도난 피해가 뉴욕시에서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뉴욕시 당국은 지난달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해당 차주들에게 차량이 도난당할 경우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시정부 차원에서 배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년간 수출 통제 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두 기업이 올해 10월까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장비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간 제한 없이 별도의 기준을 전제로 반도체 장비에 중국 공장 반입 허용 가능성이 거론된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 연방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이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로 이 같은 요구에 일단 호응한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위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따로 마련한다면 중국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경쟁의 여파로 니콜라 등 후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1분기 저조한 실적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보유 현금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이후에는 오전 중에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오늘 낮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1, 2도가량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보다 맑은 날씨 볼 수 있겠고 평년균을 밑돌아서 서늘했던 낮 최고 기온은 금요일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80도 내외까지 기록되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0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51도, 해안 지역은 63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의회가 주민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하고 한국어 등 다중 언어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조례안을 표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리티아 라만 4지구 시의원이 발의했고 8지구 마키스 에리스 도슨 시의원의 재청 지지를 받아 상정됐습니다. K타운 액션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시의원 12명 모두 찬성으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LH 주택국의 인센티브를 받은 아파트 개발업자가 완공된 아파트 일부 유닛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배정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주택국에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국이 저소득층 유닛 및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어 등 다중 언어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시의 교통단속이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LA시 교통국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교통국이 지난 3년 동안 관련 조사를 벌여 마련한 보고서 초안이 9일 공개됐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LA시 내 교통단속은 무장경관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인들이 교통단속 업무를 맡을 경우 그 전제 조건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보수공사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A교통단속 업무 관할을 경찰국에서 민간인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최근 LA 시내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로에서 로드레이즈로 인한 총격과 폭력 사건, 불법 레이싱으로 보행자들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례들이 최근 LA로 내서 부쩍 늘었습니다. 따라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교통국 보고서에서는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바꾸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자전거 레인을 만들고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건널목을 보다 뚜렷하게 잘 보이게 마크를 하는 것 등이 도로 사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LA경찰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LA 시내에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의 수가 312명인데 이는 전년인 2021년보다 5%가 늘어난 수치고 2020년보다는 29%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망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연루된 교통사고로 159명이 숨졌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21년보다 19%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지난해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연루돼 사망자가 발생한 케이스도 전년보다 11%가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교통단속에 투입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교통단속이 레이셜 프로파일링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입니다. LAPD 교통단속에서 흑인이나 라티노 운전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백인 운전자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높고 사소한 교통단속으로 적발된 흑인이나 라티노 운전자들이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잦아진댔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민간인이 교통단속을 맡게 되면 LA 교통국 직원들이 적임자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LA 교통국이 인력난으로 시달리고 있어 교통국의 단속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클리와 오클랜드 그리고 필라델피아시에서는 민간인이 경찰 대신 과속운전 단속을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LA시도 이들 시정부들의 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LAPD에서는 교통단속을 교통국이 대신 맡아주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신 단속 업무 자체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메모그램과 촉진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는 오는 25일, 7월 27일, 8월 24일, 10월 26일, 11월 30일 등 매달 네 번째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255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이웃케어 윌셔 클리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달 네 번째 목요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촉진검사와 메모그램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대상은 LA 카운티에서 사는 1년 동안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40세 이상 여성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를 넘지 않으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서류 미비자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먼저 해야 하고요. 사전에 이웃케어 클리닉, 6가에 있는 이웃케어 클리닉을 방문해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예약과 문의는 전화 213-632-5521번, 213-632-5521번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되는데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LPGA 매치플레이 우승자를 맞춰라 경품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H마트는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행사를 진행합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라스베가스 MGM 리조트 섀도우 크릭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를 축하하며 오는 26일까지 우승자를 맞춰라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올해 3회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등 그랜드상은 MGM 리조트 게이트어웨이 2인 패키지로 해당 패키지에는 라스베가스 아리아 호텔 3박 숙박권과 섀도우 크릭에서의 2인 골프 라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LG 그램 14인치 랩탑 한 대와 LG 엑스붐 스피커 2대, 정관장 홍삼점 에브리타임 5개,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5박스 등이 2기 브랜드의 다채로운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뱅크 오브 오프 LPGA 매치 플레이스 스윕스 2023.com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뱅크 오브 오프 LPGA 매치 플레이 대회의 우승선수를 예상해 기입하면 됩니다.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6월 9일에 개별 통보됩니다. H마트가 샌디에고나 발보아 지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H마트 아주 칭찬의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H마트 아주 칭찬의 이벤트에서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H마트 샌디에고나 H마트 발보아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한 뒤 1대1 채팅으로 H마트를 이용하면서 쪼았던 짧은 후기를 남긴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6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6월 19일 H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중 한 명에게는 쿠쿠 압력밥솥이 증정되고 1등 2명에게는 $100 H마트 상품권, 2등 5명에게는 $50 H마트 상품권, 3등 10명에게는 $20 H마트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플래닛 피트니스가 정신건강 인식의 달 5월을 맞아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여름방학 한정 무료 멤버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3년째 진행 중인 플래닛 피트니스 썸머 패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학 기간 청소년들이 정신과 신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플래닛 피트니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들은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신청서 작성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멤버십 유효 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인근에 플래닛 피트니스가 어디 있나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planetfitness.com을 통해서 지역, 지점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이 썸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주문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고객들에게 $1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연간 139달러의 비용을 내는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5달러 이상 주문한 고객이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 콜스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직접 수령할 경우 $1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런 정책은 증가하는 배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전했고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은 현재 주문 물품을 무료로 배송받거나 반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의류 매장 자라와 에버크럼비, 스포츠 브랜드인 플라커 등 많은 업체들이 배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료 배송 옵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소비자 불만 역시 제기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배송 혜택 때문에 프라임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료 배송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돈을 내고 프라임 회원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청장에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한 외교관 출신 심윤조 전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심윤조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중앙고와 서울대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주미대사관 참사관 등을 거쳐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 외교부 북미국장, 포르투갈 대사, 오스트리아 대사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아태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서 어제 LA 한인타운에서는 LA 카운티 정신건강의 주최로 정신건강과 아태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일 LA 한인타운 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본부에서 열린 아태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맞이 행사에서는 같이 행복해요라는 슬로건으로 미주내 아시안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시안 아메리칸과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들에 대한 정체성을 부각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과 라티노 흑인 주민들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로 나온 수잔 정 정신과 의사는 1970년 당시 미국에 막 이민 왔을 때를 떠올리면서 당시 미주 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심한 인종차별을 당했다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힘들겠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선 사물놀이, 풍악놀이, 타이치 시범과 같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선보여져 아시안 아메리칸, 특히 한국의 문화에 대해 널리 알리고 한인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한 한인들은 이달 아태계 문화의 달을 맞아 아시아계의 자긍심과 위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반갑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의도 다 좋았고요. 다시 한번 정신건강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한국 무용도 있었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 게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너무 익사이팅하고 이번 참가자들에게는 최근 늘어나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피해를 입을 경우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가 무료로 증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펜과 스티커, 구디백, 다과와 점심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텍사스 달라스의 쇼핑몰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남성이 저지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미주의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앞으로도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정신질환과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타샤 스위트 매니저입니다. I have staff who are clinicians who are both linguistically as well as culturally aware of the community and its needs and how to connect the importance of outreach.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내일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기자회견과 그리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서 남부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듯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국경 보호 정책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 미국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다라는 방금 전에 인터뷰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이 끝나면 불법으로 입국해도 미국 체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남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남부 국경 지역에 2만 4천 명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 1천 명의 국경 순찰대도 새로 배치했습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국토안보부 내에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수백 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했고 지난 1년 반 동안 수천 명의 계약직 인력도 고용했다며 시설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도 400명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남부 국경에 1,500명의 군 파견 계획을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상황 전망에 두고 전망과 관련해서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며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 정상이 이른바 42호 정책이라 불리는 미국의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의 즉각 추방 정책 종료를 입투랍둔 어제 불법 이주자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어제 1시간가량 진행한 통화에서 중남미 불법 이주자 대응 원칙과 마약 펜타닐 그리고 무기 밀매 억제와 경제 협력 방안 등의 의제를 놓고 대화한 것입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며 무엇보다 우리 대륙에서 빈곤으로 허덕이는 이들의 복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멕시코를 좋은 이웃이자 친구라고 표현했고 큰 주제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re is more capacity. Kate? All right, Rosa Flores, Priscilla Alvarez, our thanks to both of you. Terrific work. Thank you for your help on this. 지금 CNN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직접 헬기를 띄운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금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입국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네, 망명 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긴 줄이 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지난 10년 새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221개 대도시 지역 가운데 31%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하락했으며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주택 판매는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 수요에 부담을 주고 공급도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를 돌파한 이후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주택 임차료를 비롯한 주거비용입니다. 4월의 주거비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는 8.1% 각각 올랐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거비 상승이 전체 근원 CPI 상승분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 외에도 중고차 가격 역시 전월보다 4.4%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물가는 지난달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식료품 물가는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짜 학력과 경력이 드러난 뒤 선거자금 유용 등 각종 추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검찰에 의해 결국 기소됐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자신의 기소 사건과 관련해 뉴욕 동부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혐의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FBI와 뉴욕 워싱턴의 법무부 검사들은 선거자금 허위 기재 등 산토스 의원이 받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브라질 이민자 2세 출신인 산토스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의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날조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범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성폭행은 없었지만 성추행은 있었다는 판결에 명예훼손까지 인정돼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진 캐럴과 변호인이 화난 얼굴로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1996년 뉴욕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심원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기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300만 달러, 합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 9명이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Thank you so much.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비위와 관련해 12명이 넘는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번이 법원의 첫 번째 책임 인정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Strange verdict. This was a rape claim. It was a rape case all along, and the jury rejected that, but made other findings. So we'll obviously be appealing those other findings.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판결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도덕성을 둘러싼 지지자 기대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유저부. 중국과 독일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YTN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오늘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11차 제재안에는 8개 중국 기업들의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는 이 8개 중국 기업들이 EU의 민감한 기술들을 러시아에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도입한다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립은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지난달 중국 방문 당시에도 친강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독일로 복귀한 뒤 연방의회에서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태의 정도는 일부 충격 그 이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참혹한 전쟁에 1년을 넘기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를 취재하던 한 프랑스 기자가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KBS입니다. 폐허로 변한 거리를 뛰어가는 군인. 도심 곳곳에선 폭격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AFP 통신 영상기자 알만 솔딘이 포착한 참혹한 현장입니다. 최전선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해왔던 알만이 현지 시각 9일 로켓포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인근에서입니다. 올해 32살인 알만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을 누벼왔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엔 바흐무트 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 지역에서 마지막 영상일 수 있다며 위급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따뜻한 시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도 집 정원을 가꾸는 노인, 전방에서 빵을 배달하는 시민, 그의 카메라에는 전쟁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때론 다친 동물을 구조해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의 진실을 알려온 알만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FP는 알만의 순직이 매일 우크라이나 상황을 타전하는 취재진이 직면한 위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알만이 전쟁터에서 찍은 영상은 전 세계 언론에서 사용되지만 알만의 사망 보도는 겨우 20초 정도로 다뤄지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는 말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사고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번 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메디칼로 보장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갱신이 곧 시작되니 메디칼이 있으시다면 중요한 갱신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최근 3년 이내 이사하셨다면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하세요. 킴메디칼커버리지.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킴메디칼커버리지.org입니다.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팬데믹으로 힘든 지금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정부 텍스 크레딧 놓치지 마세요. 비즈니스 오너 누구라도 신청 가능한 ERC. 론이 아닌 정부 텍스 크레딧입니다. PPP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코비드 동안 매출이 올랐어도 가능한가요? 어떤 업종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ERC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714-714-7942. 714-714-7942. 유대인 코셔 인증 마크를 받은 특수 영양제 셀라케어 M3 유전자 조작 없는 100% 최상급 유기농 원료 올 내추럴 성분으로 복용 후 놀라운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나쁜 피를 건강한 혈액으로 변화시켜 디톡스와 기력 회복, 코로나 회복에 탁월한 도움을 그리고 삶에 큰 희망을 주는 셀라케어 M3 최고급 명품 영양제 셀라케어 M3 213-435-9600 213-435-9600
라드슬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덴버 너기츠가 피닉스 선즈를 꺾고 3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죠. 어제 덴버와 피닉스의 경기, 아 정말 몸싸움만 벌어지지 않았지 신경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덴버가 118대 102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76ers와 보스턴 셀틱스 간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115대 103으로 승리하고 역시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레이커스 3승 1패로 앞서 있는 레이커스는 오늘 경기합니다.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오후 7시에 원정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마치 골프 스윙 같은 안타와 도루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삼진 행진을 벌이고도 시즌 첫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YTN입니다. 김하성이 미네소타 선발 발렌드의 유인구에 배트를 돌립니다. 헛스윙처럼 보였지만 마치 골프 스윙 같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7회에는 상대 실책을 틈타 출루한 김하성. 빠른 발로 3루를 훔친 뒤 홈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The heads up base running by Ha-Sung Kim pays off in a huge way. 김하성의 결승 득점에 힘입은 샌디에이고는 미네소타를 꺾었습니다. 오타니는 7개월 만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건 5회. 역전 홈런에 이어 3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석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7개의 탈삼진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침묵으로 패전 투수가 된 오타니. 하지만 통산 탈삼진 507개로 베이브 루스를 뛰어넘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한편 전날 대패를 당했던 LA 다저스는 어제 미러키 브루스에게 또 나름 설욕을 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6대2로 승리를 거두고 전날 패배를 설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해드리신 대로 LA 엔젤스는 휴스턴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슷한 경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LA 다저스는 미러키와 이제 3차전 원정 경기 세 번째 경기를 갖게 되고요. LA 엔젤스는 역시 홈에서 휴스턴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LA 엔젤스와 휴스턴 간의 경기는 LA 엔젤스는 그리핀 채닝이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됩니다. LA 엔젤스 한동안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선두를 위협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시즌이 지나면서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인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명승부였습니다. 비니시우스와 더 브라워드 위너의 환상적인 골이 그라운드를 수놓은 가운데 이제 승부는 2차전에서 결정됩니다. KBS입니다. 마드리드 원정에 나선 맨시티는 전반부터 무섭게 공격을 주도합니다. 맨시티는 전반 70% 가까운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에는 해결사 비니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전반 36분 역습 기회에서 비니시우스가 레이저 같은 슈팅을 꽂아넣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이 엄청난 골이 터진 뒤 선수들의 몸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후반전에는 위디거가 맨시티의 혼란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경기 내내 슈팅을 단 3개만 내줬습니다. 혼란은 막혔지만 후반 22분 더브라이너가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답게 더브라이너는 선방을 펼치던 크루투와의 벽을 뚫어냈습니다. 이후 두 팀은 승부를 내지 못했고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축구팀들이 벌일 축구전쟁의 2부는 다음 주 목요일 맨시티의 홈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O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 씨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